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인데요.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백룡순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간 백룡순천님께서 들고 계셨던 포트넷 종목들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 있으셨는데요. 부산산업 있으시고요. 또 아미노로직스, 백금 TNA 이렇게 세 종목 있으십니다. 부산산업 비중 30% 역시 백금 TNA와 아미노로직스 역시 30% 갖고 계시고요. 현금은 10%를 들고 계시는데요. 종목별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산업부터 볼게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3,175원 선이었습니다. 목표가를 25,000원 제시하셨는데요. 오늘 17,400원 선에서 거래되면서 수익률이 한 32%를 넘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미노로직스 보겠습니다.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3,700원 정도였고요. 오늘 3,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고요. 목표가는 7,000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백금 TNA인데요.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3,000원 선 초반이었고요. 목표가를 5,000원 주셨습니다. 오늘은 3,190원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현재까지 들고 계셨다면 4% 정도의 수익을 보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7월 28일이었죠. 손절가로 제시하셨던 2,760원 선이 장중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적으로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순천님, 네. 좀 아쉽거든요. 백금 TNA가 7월 28일에 자동으로 손절 처리가 되면서 일단은 저희 포트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혹시 네. 팔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네. 또한 그 최근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뭐 수급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는데요. 좀 저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최근에 3일 연속 그 양목을 보이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가지고 가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뭐 이미 매도하셨다면은 오늘 새로 제시하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그 종목으로 교체 매매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그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예상을 했던 것보다 좀 빗나가는데 10원이 빗나가서 손절이 됐는데요. 이 숫자는 디지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날로그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디지털로 딱 그 지점을 깨게 되면 자동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소 아쉽더라도 따라하시는 분들은 다음 종목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금 TNA가 일단 자동 손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금 비중이 다시 40%로 늘어나게 됐거든요. 좀 전에 오늘 새로운 종목을 사시겠다 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볼까요? 예, 오늘 그 004840 동일벨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동일벨트는 뭐 말 그대로 산업용 또는 자동차용에 들어가는 벨트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자회사인 EIG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IG는 현대자동차의 그 전기차 관련 2차전지 그 개발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인도의 그 타타 자동차에도 그 전기차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향후 글로벌 전기차 관련해서 2차전지 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자회사를 둔 덕에 또한 그 회사의 그 자산 가치도 굉장히 높은 회사고 뛰어난 성장성이 뛰어난 그런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장의 기대감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동일벨트로 한번 천천히 그 교체 매매로 단행해서 가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가인 7,030원 뭐 매수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 좀 확인하고 하실 분들은 종가로 편입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 라인은 최근에 최저점 그 아주 이번엔 좀 넓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500원까지 넓게 지지라인을 설정을 해드리니까요. 길게 보시고 뭐 중장기로 한번 준비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저는 역사적 고점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역사적 고점이 현재 9,95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가격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1차로 9,950원 중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룡순천님께서 오늘 새로운 종목 동일벨트를 주셨습니다. 동일벨트가 현재 한 7,04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한 1%, 2%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시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설 것이다 하셨습니다. 9,950원까지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적어두셨다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그 문자 종목 상담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해 주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여러 가지 증시와 관련된 궁금증들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겠고요. 또 보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토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고려아연이네요. 19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30%를 갖고 계십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끊어야 하는 겁니까? 라고 행복한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다. 고려아연은 어떡하죠? 예, 뭐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려아연은 저는 뭐 보유하시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현재 아연이나 연의 그 비철금속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세계 경기가 좀 더디지만 회복 경륜을 보여주면서 이런 가격들이 좀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 고려아연의 실적이 2분기에 이어서 향후에도 계속 실적 호전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역사적 고점인 25만 9천 원 부근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현재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그 흐름이 나오면서 다소 한두 달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최근의 저점은 매수하신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20% 이상 높은 23만 원 부근에서 저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23만 원 부근을 깨지 않는다면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2, 3개월 내에 다시 시도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라인을 23만 원 정도로 보시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26만 원 부근이 25만 9천 원이 직전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하겠지만 향후 실적 호전을 감안한다면 28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급하시다면 26만 원 정도에서 잘라주시는 이런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시도에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 번 정도에는 이 사이클이 지금 23만 원 부근에서 지지가 되면서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바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중기로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고려아연을 19만 천 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2만 6천 원, 26만 원 선에서 일단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비스 보겠습니다. 12만 9천 원에 20% 사셨다고요. 7428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백민철님. 네. 예. 어떻게 글로비스, 정리해야 될까요? 예. 예. 글로비스는 뭐 현대 기아차 그룹과 더불어서 동반 성장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그 장기적인 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운송 부분에서 장기 고정 그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또한 고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대 기아차가 계속 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글로비스도 최근에 신고가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나가는 주식은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쭉 밀고 가셔야 될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17만원, 18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가져가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직전 저점, 5월 저점인 11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직전 박스권 고점을 단숨에 돌파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향후 수급이 개선되면서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분출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만약 거래량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터진다면은 그 힘이 좀 소진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단숨에 돌파하면서도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에 따른 정상적인 주가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14만원 정도가 강력한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지지라인을 구축한 이후에는 조금 플랫폼을 형성하는 약간 그 횡보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힘을 비축해서 그 단숨에 15만원, 뭐 16만원, 17만원 이런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이 되니까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5일선이 꺾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단기적으로 고점을 확인하고 매도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주도주는 전량 매도보다는 분할 매도에 다시 저점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문수님, 글로비스를 매수하기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할까요? 아니죠. 예. 주도주는 제가 좀 어제의 투자는 없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죠. 예. 항상 주도주는 예측되는 지지라인이 어딘가 봐서 해야 되는데요. 현재 구간은 직전 고점을 돌파한 자리 14만 원 부근이 강력한 지지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근이 만약 은봉이 나와서 눌러준다면 저점 매수 찬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5일선 부근까지도 안 밀리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따라붙는 거는 좀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 대형주가 뭐 큰 폭으로 3일 연속 오른다면 다소 주춤하면서 한 14만 원 부근까지도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는 유니슨 보겠습니다. 유니슨을 매수하신 분이요 17,700원에 사셨고 20%를 들고 계신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들으셨을 테고 이제 지수는 7,300원 선을 찍고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긴 하는데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는 너무나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네, 예. 뭐 유니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슨은 뭐 풍력 관련주로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불확실해지면서 다소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또한 대규모 투자를 계속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회수가 빨리 안 되면서 다소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체 에너지, 그린 에너지 분야는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좀 쉽게 사셔서 현재는 좀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다소 바닥을 짜는 건 한 6개월 정도 예상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바닥을 짜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국면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력을 짜보겠습니다. 유니스는 저점을 계속 깨면서 내려가다가 최근에는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 반등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14,000원, 200일선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단기적으로는 14,000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 부근에서 일단 그 비중 좀 축소를 해보는 전략을 권해드리고요. 다시 그 눌러준다면 뭐 만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그런 부근에서 다시 재매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은 다소 너무 더디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물량을 축소한 반등 시에 물량을 좀 축소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유니슨에 이어서 루트로닉 보겠습니다. 루트로닉을 매수하신 분은 4,010원에 15%를 갖고 계시고요. 357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월경에 매수했는데 힘이 없어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분은 아마 여자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문수님. 네. 제가 루트로닉이 뭐 하는 회사인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레이저 의료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성형 쪽, 그리고 또 미용 쪽에 관심 많으신 여자분들이 또 이 기업을 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세계적인 좀 그 진출을 해서 10대 기업 의료기기에서 10대 메이저 기업을 좀 그 하겠다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좀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특히 본사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그 실적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그 전체적으로는 뭐 500억 이상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70억 이상 순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매수가에서 빠지셨지만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그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에 그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성장이 예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다소 좀 매수해서 밀리셨지만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레이저 응용기기 뭐 제모라든가 또는 말씀하신 그 얼굴의 체지방을 제거하는 이런 부분에서 세계 최초로 그 제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만한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기업의 실적이 그렇게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의 하락의 배경이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짜보겠습니다. 네.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인 뭐 5천 원 부근에서는 다소 많이 밀린 상황인데요. 200일선이 밀리면서 200일선인 5천 원 부근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밀리면서 장기 하락 국면으로 갔었는데요. 최근에는 삼중 바닥을 확인하면서 저점을 그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근은 향후 200일선인 매수하신 가격 부근 4,800원을 돌파한다면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보유할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직전 고점 대량 거래가 터진 지점이 있죠. 그 2010년 7월 9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진 지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넘어설 때 본격적인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아직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고 다소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조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만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 전략을 짜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철 백룡신천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지는 3부에서도 샵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장중에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